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세븐입니다. 네,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네, 오늘은 저의 신곡 괜찮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저의 신곡 괜찮아라는 노래는요, 슬로우 템포의 R&B 곡입니다. 네, 제목 그대로 괜찮아라는 가사의 노래인데요.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했을 때 그때 기분을 떠올리면서 쓴 노래예요. 하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곁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는 내용의 가사이고요. 이 노래를 만든 지는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앨범 작업을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만들었던 노래였는데 아무래도 앨범이 발매되기 전에 이번 7월 7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번 뮤직비디오의 컨셉은요, 하루 동안 일어나는 그런 저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그런 비디오인데요. 낮과 밤을 이렇게 쭉 이어서 촬영을 했는데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이런 안무도 나오면서 그런 외로움과 쓸쓸함을 춤으로 표현하는 그런 씬도 있고요. 소파를 이용한 안무가 있는데 그런 여자 댄서들과 함께 하는 안무, 그리고 후반부에는 또 남자 댄서들이랑 주는 그런 격렬한 안무도 있고요. 그런 쓸쓸함을 표현하다가 그 쓸쓸함을 이겨내고 다 털어버리는, 네,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었던 게 팬분들의 정말 그 편지와 응원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네,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저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음악과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괜찮아 많이 들어주시면서, 네, 시간 이렇게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. 네,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